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당위원회로서는 필요한 공공기관의 자료에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고 확인서 등도 제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아는 사람들을 통해 설득해서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참고인 등 관계인들도 대부분 출석에 불응하여 검증심의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진술을 청취해야 하는 등 그 자료 확보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만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일부 검증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검증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후보들의 성실한 협조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즉, 당위원회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제출하지 않는 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관계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남의 주민등록관계나 부동산 관련 자료도 입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이나 판결문 등에도 판결문 등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당사자 본인은 위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본인은 그 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후보들에게 공문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 수차에 걸쳐 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독촉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질문서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답변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료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는 제출했다고 발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검증위원회의 독촉에 검증 목적과는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그 협조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공방 자료는 검증위원회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고 후보들 간의 직접적인 공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언론 등의 자료를 주면서 지금도 후보들 간의 직접적인 공방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이를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수사기관에 상대방 측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이르러서 저희들 검증위원으로서는 실로 황당하기도 하고 검증위원회 자체의 존재의마저 상실된 것이 아닌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